기업입니다. 자, 화성에 또 대표적인 기업이 들어와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동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경계선에 딱 물려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화성이 아닌데 화성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냐면요. 현대자동차. 예, 이곳에 현대자동차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뭐다 들어와 있네요. 삼성 들어와 있고, 현대 들어와 있고. 예, 이렇게 공장, 예, 모습입니다. 삼성, 현대. 또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의 아웃격. 기아 자동차가 여기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기아 공장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 기아 자동차가 들어와 있고 여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 바로 밑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여기. 이게 바로 우정 미래 첨단 산업단지라고 해서 150만 평이 여기 들어옵니다. 기아 자동차 바로 밑에죠. 바다를 매립해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는 부분. 150만 평이면 여의도 두배 면적입니다. 엄청난 부분입니다. 우정 미래 첨단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우정 미래 첨단 산업단지 기아자동차 여기 매화 이 일대도 또 개발 부분이 있죠.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곡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서해안 쪽에 전곡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항만. 아, 항만이라기보다는 항이죠. 보트 같은 게쫙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케이블카가 들어가는 것도 이제 앞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곡항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백미항, 이 백미항이 예쁘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 쪽에 궁평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곡항 바로 옆에 전곡 해양산업단지가 이 하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얀 선으로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은 이제 산업단지입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산업단지 밑에 뭐냐면은 화남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또 뭐냐면 장외 산업단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 해안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가코스 바이오 산업단지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이 또 유명한 마도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 마도 일반 산업단지 바로 앞에 여기가 또 마도 IC가 들어옵니다. 이 일대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곡산업단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주곡산업단지가 있고, 그 옆으로 석포산업단지, 그리고 노화산업단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바이오 일반산업단지가 또 있고요. 너무 많죠? 예, 북양산업단지. 예전에 남양 쪽에 북양산업단지가 가장 컸죠. 지금도 상당히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북양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가냐면은, 팔탄 한미약품 일반산업단지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 참 면적 넓죠, 그죠? 예, 이 팔탄의 한미산업단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팔탄 한미약품 일반산업단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란산업단지 또 유명하죠. 너무 많습니다. 향남제약 바란 일반산업단지가 또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양감산업단지도 또 있습니다. 동호첨단산업단지 기례산업단지, 아우, 지치네요. 너무 많습니다. 정남 일반산업단지, 일진산업단지,